아버지 사도세자가 할아버지 영조의 명령으로 뒤주에 들어간 그 순간 그때 정조의 나이는 과연 몇 살이었을까요? 어린... 그렇죠. 엄청 어렸는데. 고작 10살. 아... 10살. 겨우 10살. 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해야만 했던 정조. 당시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엄청난 충격이죠. 그죠. 어린 나이에 되게 좀 안 좋은 기억으로 좀 남았을 거예요. 자, 그때 정조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우리 예원 씨가 좀 한번 읽어봐 주시죠. 그 당시 왕은 슬픔으로 인한 손상이 너무나 지나쳐 시자들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다. 사실 당시 정조의 나이는 고작 10살이었고요. 정조에게는 이 사건이 인생 최대의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아, 심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 어린 정조가 슬픔만큼이나 감당하기 힘든 게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마 이것 때문에 더 힘들었을 거야. 바로 죄책감. 아, 그렇죠. 자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죄책감. 아유. 만약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유일한 왕위 계승자였던 아버지는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나로 인해. 맞습니다. 10살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마음일 수 있습니다. 정조 이 슬픔과 죄책감은요,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도세자가 죽은 뒤 정조의 삶은 180도 달라집니다. 오. 자, 태어나면서부터 궁에서 살아왔던 정조가요, 어머니와 함께 궁 밖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무슨 나가요? 예, 궁 밖으로. 왜요? 할아버지 영조가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세자 지위를 박탈했기 때문이죠. 자, 사도세자는요, 폐위되어서 더 이상 세자가 아닌 겁니다. 자, 아버지가 세자가 아니면 아들 정조 어떻게 되나요?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아, 그냥 일반 그냥 일반 평민으로. 와, 와, 이런 또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막 더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또 준비를 바로 뭔가 했을 것 역할이 같은데. 주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죠. 조선 왕실의 귀한 왕세 손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될 위기에 처한 정조.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조는요, 아버지 사도세자에게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왜였을까요? 그러면 장례식의 상주는 당연히 누가 돼야 돼요? 아들. 아들 정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할아버지 영조는 정조에게 상주로 서지도 말고 상복을 입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아, 여전히 영조는 어려운 분이에요, 이분은요, 그죠? 무섭다. 비참하게 죽은 아버지의 장례식. 나 때문에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정조는 마지막 인사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며칠 후 할아버지 영조의 어명이 도착합니다. 세손을 동궁으로 칭하라. 영조가 사도세자를 다시 세자로 복권시키고 정조를 차기 후계자로 삼은 거죠. 아무래도 할아버지 영조에겐 어려서부터 영특했던 정조만큼 후계자로 걸맞은 인물 없었던 겁니다. 아, 없었어. 없지. 우여곡절 끝에 차기 왕 후계자로 돌아온 정조. 아버지를 여의고 겨우
2개월이 지났을 무렵 영조의 곁에서 차기 왕이 될 길을 걸어야 됐죠. 아이고야. 앞으로 내 너를 살펴보겠다. 아이고야. 그러니까요. 뭐야? 내가 네 입으로 얘기를 했다. 자가간지 보겠다.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을 시험하는 듯한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정조의 마음. 자칫하면 자신의 아버지처럼 내쳐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할아버지 지켜보겠다고 하니 할아버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두 개의 생각이 오고 갔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할아버지 품에서 철저한 감시와 동시에 보호를 받게 된 정조. 정조는요, 오히려 열심히 공부하면서요, 할아버지 눈에 들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 영조 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후계자로서 이 단계를 밟아가고 있었던 정조. 자, 그런데요. 세간에서 사도세자가 죽은 이후 이상한 말이 떠돌아 다닙니다. 자, 대체 어떤 말이 떠돌고 있을까요? 세손은 죄인의 아들이라 왕통을 이을 수 없다. 여기서 죄인은 누굴까요? 사도세자. 사도세자. 자, 그렇다면 그 죄인의 아들은 누구지요? 정조. 맞습니다. 정조는 죄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정당한 왕위 계승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이유 기억하십니까? 여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사형을 내려버리면 사도세자는 영락 없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 그렇죠. 죄를 지은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정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죄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영조는 정조를 위해서라도 이 사도세자를 죄인으로 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세자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고 죽이기 위해 뒤주에 가뒀던 것이죠. 자, 그런데도 영조가 분명히 그런 장치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세간에서는 이렇게 사도세자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조를 죄인의 아들이라고 쑥덕이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이렇게 정조를 겨냥한 말을 내뱉었을까요? 누구겠습니까? 왕이 되면 안 돼. 이런 얘기 누가 할까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조가 왕이 되었을 때 큰일 날 사람.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영조의 곁에서 그 사도세자의 그 흉을 보면서 둘 사이를 이간질하고 끝내 사도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신하들. 그런데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왕이 된다? 그들에겐 당연히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신하들이 조선 조정 곳곳에서 지금 누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정조. 정조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정조를 둘러싼 이 뒷말들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정조가 12살이 됐을 때 정조의 삶을 바꾸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문제 한번 보시죠. 자, 할아버지 영조가 정조의 정통성을 위해 한 일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정조의 앞날에 이 사도세자는 분명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영조는 이 정통성을 명분으로 정조의 호적을 바꿔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뀐 정조의 아버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뀐 새아버지 역시 이미 세상에 없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바로 영조의 또 다른 아들 효장세자. 사도세자가 태어나기 전 이미 세상을 떠난 영조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아들로. 그렇죠. 자, 영조는요, 어떻게든 이 정조의 정통성을 굳건히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정조를
사도세자의 장례에서 상주로 세우지 않았던 것 기억하시나요? 네. 그것 역시 정조에게서 사도세자와 관련된 모든 것을 끊어내기 위한 큰 그림. 큰 그림이었구나. 자, 그리고 정조는요, 할아버지 영조로부터 또 다른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지? 이 뒤에 만일 다시 이 일을 들춰내는 자가 있다면 이는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역신인 것이다. 만약 정조에게 사도세자를 언급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뭐다? 임금에게 반역을 꾀하는 신하, 곧 역신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왕이 오르지 못하고 이 죽은 선조를 위해 그 선조를 왕으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걸 무슨 작업이라고 하냐면 추숭이라 그래요. 추숭. 추숭. 영조는 정조에게 너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숭하지 말라고 못을 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세자를 언급할 때마다 지금 뭐가 흔들려요? 지금 정통성. 그렇죠. 정조의 정통성이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이 정조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명분을 지금 주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자, 과연 정조는 끝까지 바로 이 할아버지 영조의 명령 지킬 수 있었을까요? 자, 어느덧 시간은 흘러 12살이었던 정조는 장성에서 23살이 됩니다. 오. 이 정조는 할아버지의 그 보호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차마 입밖에도 낼 수 없는 그런 흉악한 내용을 보내면서까지 정조를 탐탁지 않게 여기면서 위협하는 세력이 존재했던 겁니다. 어떤 날에는요, 정체불명의 남자가 정조의 거처에서 입문에 귀를 대고 이야기를 엿듣다가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글을 정조가 이렇게 써두면 몰래 책상을 뒤져가지고 그 글을 훔쳐보기까지 합니다. 와. 이 정적들의 사주를 받고 정조를 감시하는 이들이 정말 득실득실했던 겁니다. 와. 끌어내리려고. 이게 너무 그... 아니 대체 누가 왕이 될 인물인 정조를 이렇게 염탐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궁녀와 내시들이었습니다. 궁궐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 궁녀와 내시가 정조의 적들에게 사주를 받고 정조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낮이나 밤이나 염탐과 협박에 시달리던 정조는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저들이 나를 손안의 물건으로 여긴 지 오래되었다. 내가 두렵고 겁이 나고 의심스럽고 불안하여 차라리 살고 싶지 않았던 마음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손안의 물건으로 여긴 지 오래되었다. 안쓰럽네요. 다음 왕위를 이을 후계자였지만 조선 조정에서 정조의 정치적 입지는 불안했던 것이죠. 정조는 기회를 기다리면서 그 서름과 수모를 꾹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775년 겨울, 정적들의 그 감시 속에 숨죽여 살아있던 정조에게 전세를 뒤집을 완벽한 기회가 드디어 찾아옵니다. 과연 어떤 기회였을까요? 기회요? 기회. 영조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요? 영조가? 네. 영조가? 네. 정조에게? 네. 정식으로 대리청정을 맡기로 했던 것이죠. 아~ 대리청정? 네, 대리청정. 와, 좀 힘이 생겼네요. 그러니까요. 편지 누가 썼지? 네,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죠? 네. 그런데, 자, 이때 한 신하가 조선 조정을 깜짝 뒤집어 놓는 말을 합니다. 과연 어떤 말일까요? 동궁께서는 노론과 소론을 알 필요가 없으며
이조판서와 병조판서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의 일에 이르러서는 더욱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의미죠? 영조가 지금 명을 내린 대리청정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반대한다. 않는다. 반대한다. 자, 그것도 차기 왕이 될 정조와 영조 앞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와, 근데 이렇게 무시해도 돼요? 그러니까요. 너무 무시하는데? 영조는요, 이런 어떤 반응도 무시한 채 승정원의 인사와 군사에 대한 문제를 정조에게 결재 받으라! 라고 지시를 하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영조는요, 정조에게 강한 힘을 실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영조가 밀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정조는 어떻게 보면 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한 지금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그치. 있는 거예요. 자, 영조는요, 반대하는 신하들의 의견을 결국은 제치고요, 승지, 그러니까 비서실이죠. 이 승지에게 대리청정 결정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때 한 신하가 왕인 영조의 명을 받아 쓰는 승지의 앞을 막아섭니다. 영조는 왜 이런 오만불손한 신하의 태도를 강력하게 지금 벌하지 못할까요? 여기는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영조가 신하들의 선을 넘는 이런 행동과 망언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고요? 진짜요? 네. 이대로 정조의 대리청정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때 보다 못한 한 신하가 목숨을 걸고 영조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 영조가 기억하지 못했던 어전 회의에서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고합니다. 영조는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는지 다시 한번 정조의 대리청정을 명령합니다. 정적들의 이 거센 반대를 누르고 시작된 정조의 대리청정. 자, 그런데 이 대리청정을 맡은 정조는요, 조선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을 벌입니다. 과연 무슨 일인지 함께 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지? 별 거렴탕을 다 가봤는데 이런 건 처음이다. 도대체 뭘 지우는 거니? 사도세자 마마에 대한 기록을 지우는 거래요. 자, 이게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강에서 지금 이렇게 종이를 지금 이렇게 씻고 있죠. 책을 지금 네. 씻고 있죠. 자, 이 작업을 이렇게 부릅니다. 새초. 실록을 만든 이후에 초고가 되는 이 원문 기록을 지우는 작업을 새초라고 합니다. 바로 아버지 사도세자의 기록을 지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록이 편찬되기도 전에 사도세자의 기록을 지우는 새초 작업을 한다? 자, 이거는요, 곧 역사에 기록되기 전에 내용을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1776년 2월, 이 대리청정을 맡고 2개월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정조가 뙤약볕 아래 바짝 몸을 엎드린 채 할아버지 영조에게 눈물을 흘리며 외칩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을 외치니 가엾이 여겨 굽어서 비시기 바랍니다. 승정원 일기의 아버지 기록이 너무 끔찍하고 마음이 아프니 아버지의 죽음이 기록된 1762년 그 해의 기록 가운데 사도세자와 관련된 기록을 통째로 없애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조는 영조에게 초강수를 띄웁니다.
만약 나의 청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대리청정과 후계자의 지위도 거둬달라고 합니다. 자, 정조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이유 무엇일까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정조를 흔들고 있는 게 뭐예요? 정통성. 네, 맞습니다. 많은 이들이 계속 그 기록을 보면서 아버지의 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신하들 앞에 당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정조가 이 아버지의 기록을 지운 데에는요 또 다른 속내가 있습니다. 정조는요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게 된 건 일부 흉악한 신하들의 계략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정조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슬픈 기록을 지운 세초, 이것은 바로 그 첫 번째 작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 달 뒤 정조의 거취가 완전히 달라지는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운명의 날. 무슨 일이었을까요? 드디어 정조가 왕이 되었다. 맞습니다. 바로 할아버지 영조가 83세인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자,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5일 뒤, 3월 10일. 다음 왕이 된 사람은 당연히 누굴까요? 정조. 정조, 맞습니다. 네. 자, 정조가 왕위에 오른 첫날, 단상에 올라 수많은 신하 앞에서 정식으로 첫 한마디를 던집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예원 씨, 정답. 아, 네, 네, 정답입니다. 정확히. 정확하죠. 자,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은요, 지금 예상한 대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대혼란에 빠집니다. 교수님, 정조가 첫날, 즉위한 첫날에 그런 말을 한 이유가 뭐예요? 그 앞으로 생부에 대한 예우를 하겠다. 그리고 그 사도세자의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이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정조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조가 즉위한 후 아버지의 존호인 사도, 이 사도에 전장, 장, 드릴, 헌 이 글자를 써가지고 장헌이란 새로운 이름을 추가로 붙여서 부르게 합니다. 자, 장헌 어떤 뜻이냐면요, 사도세자가 뭘 생기게 좋아했다 그랬죠? 활쏘기. 무예. 무예, 무예, 무예. 맞습니다. 무인의 기질을 지닌 총명한 사람 이라는 뜻으로 장헌이라고 지은 겁니다. 자, 이런 정조의 파격 행보에 두려움을 느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앞에 선 사람, 신하들이죠. 뭐. 신하들. 반대하던 신하들 난리 났죠. 뭐. 맞습니다. 사도세자를 죽게 만들고 방치했던 바로 왕으로 즉위한 정조는요, 이제까지 못했던, 그동안 억눌러왔던 일들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정조가 10살 때부터 무려 14년간 칼을 갈고 갈고 또 갈아왔던 원수가 있습니다. 대체 누굴까요? 이 사람. 내가 마음에 새기며 뼈를 썩혀온 것이 단지 김상로 하나만이 아니고 문성국에 있다. 자, 김상로, 문성국. 아니 대체 이들이 무슨 일을 했기에 정조가 이토록 철천지 원수처럼 여겼을까요? 바로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아버지 사도세자와 할아버지 영조 사이를 오가며 서로 이간질하고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군인들입니다. 선생님,
그 당시 이제 정조가 10살이고 어렸는데 네. 어떻게 그 아버지의 그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죠? 바로 누군가 어린 정조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렇네. 자, 대체 누가 그 어린 정조에게 이야기해줬을까요? 바로 영조였습니다. 어? 에? 어? 어, 소름. 소름. 아니, 반전이죠? 네. 잠깐만요. 아니, 영조는 어떤 잠깐만요. 사람이에요? 에? 영조는 10살이었던 그 어린 정조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상로는 너의 원수다. 할아버지 영조가 콕 집어서 원수라고 칭한 김상로. 그런데요, 이 김상로에게 복수를 하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 왜? 김상로가 이미 죽었거든. 아. 자, 그렇지만 정조는 복수를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 자녀들. 아, 자식. 자식들. 맞습니다. 정조는요, 김상로의 아들 김천은 물론이고요, 그 조카까지 외딴 섬에 유배 보냅니다. 와. 그런데 문성국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조의 분노는 김상로보다 더 컸습니다. 문성국의 흉악함이 마치 살모사와 같다면서 이 치를 떨고요. 천번 살점을 발라내고 만번을 죽여도 모자라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죠. 자, 정조는요, 문성국의 관직을 빼앗고 다시는 관직을 얻을 수 없도록 합니다. 또 처자식 가족 모두 노비로 만듭니다. 오, 세게 세게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아버지를 위해서 이 처절한 이 복수를 휘두르면서도 정조가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왕들과 정조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일까요? 바로 사형. 여기서 사형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유배를 보내고 심한 경우에는 노비를 만들었을 뿐이죠. 자, 그런데 14년간 품어온 정조의 이 매서운 보복은요, 바로 부메랑이 되어서 정조의 목을 노립니다. 처음 이 정조가 즉위한 다음에 있었던 암살 사건 기억하십니까? 우리 맨 처음 앞에 네,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네. 그거. 자, 그렇다면 암살자는 과연 혼자서 왕을 죽이려고 반역을 계획했을까요? 암살자의 배후에는요, 정조의 직위를 인정하지 않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이, 누구야? 바로 영조에게 사도세자의 험담을 전하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갔던 홍계의 손자 홍상범. 자, 그래서 이 홍상범과 아까 잡혔던 그 암살범 대질신문시킵니다. 그러자 홍상범이 점쟁이를 동원해서 정조를 저주하고 심지어 정조를 죽이려고 했던 사실이 결국 밝혀집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들은요, 정조 씨의 이후에 네. 정조의 이복 형제였던 은전군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는 이런 충격적인 와. 진상까지 드러납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다 세팅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조가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정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세력들이 이렇게 존재한 겁니다. 자, 이 즉위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세력에게 이 위협을 받고 있었던 정조. 정조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지해주고 믿을 수 있는 내 사람, 바로 측근 세력이 당연히 필요했습니다. 자, 과연 정조는 이런 자신의 측근들을 어떤 방법으로 모았을까요? 뭐냐면요, 정조가 즉위한 해에 특별한 건물을 짓습니다. 바로 이 건물에서 자신의 측근들을 모으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이곳입니다. 어? 와, 예쁘다. 어, 예쁘죠?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네. 너무 멋있다. 자, 여기는요, 지금의 창덕궁. 그 창덕궁 안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이 정조의 정책을 이야기할 때는 뭐 반드시
반드시 나오는 건물이에요. 왕실 도서관으로 지어졌던 그런 건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규장각은요, 1776년 정조가 다시 지은 겁니다. 그리고 정조는 이렇게 다시 세운 규장각에서 정책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조는 왜 학문을 연구하는 규장각에서 특별한 세력을 키운 것일까요? 바로 똑똑한 인재를 직접 뽑아가지고 자신을 도울 신하로 키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중에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조하면 뭐 꼭 함께 등장하는 인물! 정약용. 맞습니다. 정약용.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실학자 정약용입니다. 자, 정조는요, 정말 이렇게 신하들을 양성하는 일에 정말 의욕이 넘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뽑은 신하들에게 불시의 시험을 내기도 했고요. 만약 왕이 내린 시험 문제를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와 약조한 것을 해내지 못했으니 유배 보낼 것이다. 끌고 오너라. 연못에 배를 띄워가지고 이 작은 섬에 유배를 가거라. 아주 위트 넘치는 위트 넘치는, 네, 그런 벌칙이었던 거죠. 네. 아, 그렇게 정조는요, 자신과 정치를 이끌 정치 세력을 키울 곳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뭘까요? 아, 그러면 경호가 더 세야죠. 호위무사. 무사가 필요하죠. 그렇죠. 자, 연이은 살해 위협과 암살로부터, 네, 자신을 지켜줄 장용영이라는 친위 군대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정조는요, 자신을 믿고 따를 측근 세력을 차근차근 키워 나갑니다. 와, 정말 이 10여 년간 꾸준히 읽어낸 왕권 강화 정책으로 이제 정조의 왕권은 튼튼한 뿌리를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던 1789년 7월 10일에 조정의 대신들이 당황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조가 한 신하의 상소를 읽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왜요? 왜? 경들의 아름을 들으니 가슴이 막히고 숨이 가빠지는 것을 스스로 금할 수 없다. 갑자기 말을 하기가 어려우니 계속 진단하지 말고 나의 기운이 조금 내리기를 기다리라. 정조는 상소를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하던 말을 잊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 보고 좀만 기다려라. 아, 대체 무슨 내용의 상소였을까요? 어떤 내용이지? 오늘 이야기의 그 맥은 계속 이어집니다. 기승전 이분이십니다. 아, 아버지? 네. 아버지. 네. 아버지가 왜?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도세자의 무덤 자리가 좋지 않으니까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 이 내용이 여기 담겨 있었던 거예요. 와, 근데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네요. 맞아, 그런가 봐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그 사도세자의 그 무덤을 옮기는 게 뭐 신하가 약간 상소를 올릴 정도로 좀 뭔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자, 왜냐면 이 상소에는요,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겨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옮겨야 합니다. 이유? 바로 당시 정조에게 다음 왕위를 이을 후계자 아들이 아직 없었습니다. 없어요. 이거 심각하죠. 심각하죠. 이때 정조의 나이가 37살이에요. 아이고, 나이가 있네. 자, 그런데 이 신하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 자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조에게 후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무덤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야, 아버지의 그 무덤을 좋은 곳으로 옮겨야 되는 이유가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완벽한 명분을 딱 실어갖고 올려준 겁니다. 그러니까요. 와, 안성맞춤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엔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습니다. 어? 반전이요? 네. 어떤? 사실 이 신화의 상소 내용과 상소를 올린 그 시기 모두 누구의 계획이었을까요? 설마 정조? 정조입니다. 어? 에? 어? 본인이 본인한테 올린 거예요? 그렇죠. 반전이죠. 네. 정조는요, 아버지의 무덤을 늘 불만족스럽게 여겼죠. 그래서 아버지의 무덤 옮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 아버지 무덤 옮기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나오는 소리 뭐예요? 아니대옵니다. 아니대옵니다. 이거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정조는요, 자신과 친인척 관계였던 신하와 이 고민을 나눕니다. 그리곤 정조와 신하가 말을 맞춥니다. 너 내일 상소 써갖고 준비된 대로 약속대로 회의장에서 상소 올려. 그럼 내가 눈물 흘릴게. 한마디로 정조의 각본이었습니다. 각본이었구나. 정조는 신하들과 이런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거를 밀찰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사도세자의 무덤은 과연 어디로 옮겼을까요? 자, 정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뜻은 이미 수원으로 결정했다. 수원? 네. 조선의 많은 장소 중에 왜 콕 집어서 수원으로 정했을까요? 명당을 고르는 기준, 바로 풍수지리. 자, 아버지의 무덤을 옮길 터로 여주, 광릉, 용인 등 많은 곳이 후보에 있었는데요. 정조는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퇴짜를 놓습니다. 그러다니 전국 명당 중 가장 명당이라는 수원을 고른 겁니다. 수원. 자, 정조의 계획 잘 진행됐을까요? 네, 잘 진행됐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딱 하나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무덤이 들어설 명당. 명당입니다. 이미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좋아하고 살고 있는 공간이겠네요. 명당인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자, 정조 어떻게 했을까요? 재개발. 맞습니다. 네. 땅 보상 옮겨주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집을 주고. 맞습니다. 맞아요. 재개발. 재개발이에요? 주민들 토지를 후한 값에 사주면서요, 인근 마을로 이주하도록 도와줍니다. 똑같네. 재개발. 똑같아요. 예. 맞습니다. 정조는요, 조선 제일 명당의 아버지를 모심으로써 지난날 하지 못한 효를 다하고 아버지의 명예도 천천히 회복시킬 계획을 모두 수립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조는 영조와 분명히 한 가지 약속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아버지를 왕으로 추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강하게 안 한다. 얘기했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은 세자의 격식에 맞는 무덤으로 지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조는요, 왕릉에 버금가는 그런 규모로 짓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먼저 아버지 그 관 안에 왕의 관에만 허락된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동서남북 신 이걸 그려놨습니다. 오. 그리고요, 세자의 무덤에는 잘 두르지 않는 병풍석도 두릅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문인석과 함께 왕과 왕비의 능에만 허락된 무인석도 세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세자의 무덤이 만들어지는데 이 사도세자의 무덤은요, 일반 왕실의 무덤과 굉장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현륭원. 바로 여기가 지금 사도세자가 누워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영릉입니다. 세종대왕릉입니다.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잘 보면 보일 텐데. 아! 조나단. 그 위치가 그러니까 그대로 쭉 가서 바로 있거든요. 무덤이. 그래요. 이렇게 네. 딱 직선으로. 이렇게. 근데 네. 현륭원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좀 비껴가 있어요. 와. 맞습니다. 뭐냐면 사도세자가 어디서 돌아가셨죠? 뒤죽.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무덤에서만이라도 자신의 아버지가 갑갑하지 않았으면 좀 앞에 뻥 뚫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정조가 이 정자각의 방향을 틀어서 지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와, 근데 역사상 최고의 효자. 그러니까. 자, 드디어 이렇게 완성된 사도세자의 새로운 무덤. 자, 그런데요, 이 무덤을 옮기고 나서 정조가 아들을 얻습니다. 와, 실제로? 네. 와. 자, 이렇게 새롭게 완성된 아버지의 무덤을 쫙 둘러봤던 이 정조는요, 또 다음 스텝, 또 다음 단계를 또 생각합니다. 자,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를 위한 게 또 있나요? 네. 아버지를 위해서? 네. 아버지를 위해서 궁을 짓겠다. 그렇죠. 어? 그렇죠. 바로 성을 짓겠다. 아버지를 위해서? 네. 맞습니다. 아버지의 이 무덤이 있는 이 지역,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지어야겠다. 그리고 그 뜻을 담아 만들어진 것이 바로 수원화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 지은 게 화성이에요. 네, 맞습니다. 1794년 첫 삽을 떴고요. 약 3년여 만에 수원화성이 완성되죠. 그리고 성 안에는요, 마을과 시장이 들어섰고요. 수원은 어느새 상인과 곡식이 넘치는 조선 제2의 도시로 크게 성장합니다. 자, 정조는요, 과연 이것으로 만족했을까요? 아니요. 맞습니다. 바로 정조의 최종 목표는 아버지를 왕으로 추승하는 겁니다. 자,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정조의 아들 순조가 왕이 되어서 정조가 아닌 순조가 네. 사도세자를 왕으로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조 약속했죠.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대신 나의 아들. 아들. 너무 똑똑하다. 진짜. 그죠. 정조는 아들이 15살이 되는 해에 왕위를 물려주고 그 순조가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승하게 할 계획을 세웁니다. 아니, 효심이 얼마나 진짜 지극하면 정말로. 그렇죠. 정조는 아버지의 추승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조는 원하는 대로 아버지를 왕으로 올릴 수 있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하려고 모든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1800년 6월 28일 정조가 병을 앓다가 세상을 뜬 겁니다. 근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결국 정조의 권능은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 육릉
옆에 마련됩니다. 이렇게 정조는 아버지 곁에서 불꽃 같은 생을 마무리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꿈을 담아 만든 수원에는 이렇게 평생에 걸친 아버지를 향한 정조의 사랑과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정조는요, 정말 효성이 지극한 효자였고요, 아주 영리한 군주였습니다. 정조의 죽음 이후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조선의 백성들은 선대왕의 백성으로 살았던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궁궐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해경부 홍 씨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다소곳하게 서 있는 해경군 홍 씨 곁으로 누군가 쓱 다가왔거든요. 자, 해경군 홍 씨 곁에 다가온 사람 과연 누구였을까요? 사도세자. 아닙니다. 그 인물은 바로 다름 아닌 조선의 제21대 왕 사도세자의 아버지 영조였습니다. 아, 영조. 영조. 뭐. 자, 여러분들 영조가 어떤 왕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 네, 일단은 깐깐하시고. 오, 예, 맞습니다. 예, 예민하시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엄격하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왕. 그 사람이 영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해경군 홍 씨는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웠겠죠. 자, 그렇다면 해경군 홍 씨를 처음 본 영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영조는요, 다행히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간택장에서 본 해경군 홍 씨의 언행이 마음에 꼭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며느리감으로 해경군 홍 씨를 첫눈에 콕 찍었던 거죠. 자, 삼간택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744년 1월 11일 10살이 된 해경군 홍 씨는요, 동갑내기 남편 사도세자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자, 그렇다면 해경군 홍 씨의 눈에 비친 동갑내기 남편 사도세자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보시죠. 세자께서는 체구도 크고 늠름하셨으며 효심이 깊고 우애가 있는 데다 총명하기까지 하셨다. 오. 그러니까 뭐 완벽한 남자. 그렇죠. 네. 1등 신랑감. 그렇죠. 사랑 넘치는 시아버지. 그리고 완벽해 보이는 남편과 함께 이제까지 삶과는 완전히 달라진 해경우 홍 씨의 궁중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세자빈이 된 해경군 홍 씨와 함께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진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 그 홍 씨의 가족. 아버지. 오, 그렇죠. 바로 해경군 홍 씨의 아버지 홍봉한. 해경군 홍 씨가 세자빈이 된 바로 그해 해경군 홍 씨의 아버지 홍봉한도요, 정오품 관직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임무도 맡게 됩니다. 세자 시강원에서 사도세자를 가르치는 일. 오! 의외네요. 그러니까 해경군 홍 씨 입장에서 보면요, 친정 아버지가 남편을 교육하는 선생님이 된 겁니다. 우리 남편 옆에 우리 아빠가 있으니까 약간 든든하고 든든하고 그러네. 일단 남편감도 마음에 들어 했으니까 약간 꽃길을 걷지 않았을까. 그리고 설레잖아요. 그렇죠. 해경군 홍 씨 마음속에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혜경우 홍 씨가 궁궐의 여인으로서 이른 새벽마다 꼭 챙겨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이건 예은 씨가 맞춰야지. 예은 씨가 딱 봤을 때 완벽한 남자와 결혼을 했다. 새벽에 항상 챙겨줄 게 뭘까?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아, 진짜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제 혼인을 아직 안 했지만. 혜경우 홍 씨라면 그 아침밥. 아침밥. 챙길 것 같아요. 아하. 조반 조반. 자, 이 새벽마다 누군가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정답! 영조를 찾아가서 인사드려요. 무난. 맞습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 3시나 4시에 일어나 시부모님께 무난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니, 새벽 3시에 자야죠. 3시에서 4시는 일어나시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 왜요? 네, 무난 인사 가야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혜경우 홍 씨가 새벽마다 무난 인사를 드리는 분들, 이 두 사람만이었을까요? 보시죠. 저야 무늬만 중전이지요. 주상을 오래 모신 영빈이 하시게. 주상께서는 말씀을 가려 쓰시는데. 바로 영조의 후궁이었던 사도세자의 생모 영빈 이씨입니다. 오, 어? 몰랐어요. 생모. 예. 네. 네. 자, 그러니까 며느리 혜경우 홍 씨가 모셔야 될 시어머니 몇 분이세요? 두 분. 두 분. 그렇죠, 두 분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요. 영조가 또 이번엔 또 누굴까요? 할머니. 시할머니였던 인원 왕후였습니다. 와. 혜경우 홍 씨가 모셔야 될 직계시댁 어른들만 무려 몇 분이에요? 네 분. 네 분이었던 것이죠. 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 분 그렇죠. 모시는 것도 그렇죠. 엄청 힘들 텐데. 10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거의 뭐 엄청나게 신경이 곤두서고 가슴이 쿵당쿵당 뛰는 그런 일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층층시하의 시댁 어른들에게 이 무난 인사를 다니느라 10살 혜경우 홍 씨는 말 그대로 정신이 쏙 빠질 지경이었겠죠. 자, 그런데 시댁 어른들께 무난 인사를 갈 때마다 혜경우 홍 씨의 발을 동동동동 구르게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일까요? 직계시댁 어른들만 무려 몇 분이에요? 네 분이었던 것이죠.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 분 그렇죠. 모시는 것도 그렇죠. 엄청 힘들 텐데. 층층시하의 시댁 어른들에게 이 무난 인사를 다니느라 10살 혜경우 홍 씨는 말 그대로 정신이 쏙 빠질 지경이었겠죠. 자, 그런데 시댁 어른들께 무난 인사를 갈 때마다 혜경우 홍 씨의 발을 동동동동 구르게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일까요? 무난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마다 함께 가야 할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꼭 함께 가야 할 사람 누구겠습니까? 남편! 그렇죠, 바로 남편 사도세자. 무난 인사는요, 무조건 남편과 같이 가야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늦장. 어떻게 뭐 게을러. 인정받는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최선 다하고 있는데 정작 내 편이어야 되는 남편이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죠. 혜경우 홍 씨는요, 싫다는 남편을 어르고 달래서 겨우 끌고 무난 인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혜경우 홍 씨의 기분 어떻겠습니까? 답답하죠. 남편이 안 도와주니까. 또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지금 자고 있습니다 하기도 그렇고. 자, 혜경우 홍 씨는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궁궐법도가 어찌 그리 엄했던가 싶더라. 그래도 괴로워한 적이 없었으니 내 댐댐이가 옛날 사람이라 이를 능히 감당하였던가 싶더라. 되게 어른스러웠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와. 해경군 홍 씨는요, 시댁 어른들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 그런데 남편은 무난 인사를 안 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해경군 홍 씨는 이런 남편을 보고요, 마음 한켠에 아까 가졌던 그 완벽한 남편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해경군 홍 씨가 시아버지 영조의 눈치를 보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헛국 한날 땡볕에 나간 운이 저 모양이지. 놀이는 한때의 맛이요, 학문은 평생의 맛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느냐. 신하들이 가득 모여있는 가운데 시아버지 영조가 사도세자를 불러놓고는 호통을 친 겁니다. 활 쏘고 칼 쓰고 그림 그리기로 나를 보내고 잡서를 좋아하여 이를 가지고 공부하며 외웠다. 자, 영조가 왜 불같이 화를 냈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뭔가요? 왕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공부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예체능을 좀 좋아했어요. 아이고, 정확히 알고 계시네. 네. 자, 장차 나라를 다스릴 세자가 공부는커녕 노는 것에만 빠져있다? 아, 이건 뭐 영조한테는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참다 참다 폭발한 영조가 신하들 앞에서 사도세자를 혼낸 거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해경군 홍씨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진짜 눈치가 눈치, 보였겠네요. 눈치 보이죠. 그렇죠. 그야말로 가시방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신하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해경군 홍 씨의 불안감이 점점 쌓여만 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후에도요, 남편 사도세자가 시아버지 영조의 말을 무시한 채 무예와 사냥에 몰두했거든요. 점점 삐뚤어지는 이 남편. 하지만 해경군 홍 씨는 섣불리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조선시대입니다. 남편이자 조선의 세자에게 감히 잔소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5년이 지나 해경군 홍 씨가 15살이 되던 해, 남편 사도세자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시아버지 영조가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대체 영조가 어떤 선언을 했을까요? 바로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공표한 겁니다. 해경군 홍 씨의 남편 사도세자가 시아버지 영조를 대신해 국정 업무를 처리하게 된 겁니다. 와. 우와, 이건 왕의 역할의 버금가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교수님, 그러면 영조는 왜 갑자기 그 사도세자한테 그 대리청정을 맡긴 거죠? 일단은 세자가 너무 잡기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허비한다고 보고 차라리 대리청정을 시키면 국가의 업무를 관장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없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너도 이제 성인이 되었고 이 나라의 세자이니까 좀 책임감을 느끼고 네가 할 거를 하거라, 그렇게 강제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영조는 사도세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영조의 기대 반, 의심 반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대리청정을 시작한 사도세자, 갑자기 받게 된 임무 잘 해냈을까요? 아니, 잘할 수 없지 않아요? 안 되지, 안 되지. 훈련이 안 되어 있는데? 제 예를 들면 저는 또 반대로 좀 운동에 너무 관심이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공부에 좀 뜻이 있으셔가지고 저를 억지로 막 공부시키신 적이 있는데 그냥 계속 졸고 안 돼요. 스트레스 받고. 네. 생각보다 잘합니다. 아, 아, 그래요? 그래요? 잘해요. 아. 역시. 역시 다르구나. 다르다. 예, 예. 잘하는구나. 자, 여러분들,
국정 업무를 잘 처리하는 남편을 보는 아내 혜경과 홍 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역시 우리 남편. 뿌듯하고. 역시? 안심하죠, 이제. 이런 남편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자, 그리고 남편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시작하고 1년 뒤인 1752년 가을, 혜경과 홍 씨가 뿌듯할 만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나이 20살이 되기도 전에 또 나라의 경사를 내 몸에 얻은 것이 떳떳하고 기쁠 수밖에 없다. 무슨 일입니까? 임신! 맞습니다. 임신. 왕실의 대를 이을 후계자 아들을 낳은 겁니다. 와. 이때 혜경과 홍 씨가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산! 훗날 조선 제22대 왕이 된 정조였습니다. 와. 조선 초기에 비해 이 시간이 흐를수록 왕실의 대를 이을 아들을 얻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혜경과 홍 씨가 왕실의 혈통을 이어줄 세손을 쫙 나온 겁니다. 좋다. 타이밍이 또 좋고 시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 시아버지 영조도요, 내 공이 무척이나 크다 라고 하면서 혜경과 홍 씨를 칭찬합니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남편, 그리고 갓 태어난 세손까지 혜경과 홍 씨는 모처럼 편안한 궁궐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경과 홍 씨의 편안한 삶이 산산조각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그때 사람의 머리 밴 것을 처음 보았는데 흉하고 놀랍기가 이를 데 없었다. 어? 뭐야? 왜 갑자기 험한 장면을 봤네요. 혜경궁 홍 씨의 남편 사도세자가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벌써 거기까지 갔네. 야, 사도세자는요, 한 내관의 목을 베어서 피가 철철 흐르는 머리를 아내인 혜경궁 홍 씨에게 들이민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세자는 대체 왜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사도세자는요, 이 무렵 심각한 병을 하나 앓고 있었습니다. 아. 자, 어떤 병인지 기억나세요? 네. 어떤 거예요? 의복을 못 입는. 네. 옷 입기를 어려워하는 병. 의대증. 의대증. 아. 아침에 옷 한번 입으려면요, 10벌에서 20, 30벌 정도는 갈아입기 일쑤였습니다. 저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 용포가 더 이상 없어. 살해당한 내관 역시 사도세자가 옷을 갈아입다 홧김에 살해한 겁니다. 와, 그냥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렇죠,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 맞아. 당시 사도세자의 광증이 아주 심각해진 상태였어요. 그 뿌리를 보면 영조가 이제 세자를 통해서 대리청정도 하고 일을 시키는 건 좋은데, 문제는 세자가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불러서 훈계하는 게 아니고 문무백관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혼을 냅니다. 이게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커지고 정신 강박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증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를 않나, 그리고 앞에 있는 우물 속에 뛰어들어가서 죽으려고 하지를 않나, 당시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아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 궁궐에서 끔찍한 살인까지 저지른 남편을 보면서 혜경과 홍 씨는 그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시작하고 이제는 안정적인 미래만 그리면 될 줄 알았는데, 혜경과 홍 씨의 기대가 무참히 짓밟히고 만 거죠. 게다가
해경궁 홍 씨에게 세자빈으로서 도저히 참기 힘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서 있는 내게 바둑판을 던져 내 왼쪽 눈이 상하였다. 하마터면 눈망울이 빠질 뻔한 것을 다행히 그 지경은 면하였다. 사도세자가 바둑판을 던진 겁니다. 말 그대로 가정폭력. 아, 이제는 해경궁 씨한테까지. 그렇죠. 사도세자는요, 하던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해경궁 홍 씨에게 바둑판을 집어던진 거였습니다. 눈망울이 빠질 뻔했다고 말할 정도니까 바둑판을 얼마나 세게 던진 거예요. 아랫사람들에게 하던 남편의 폭력적 행동이 이제는 아내 해경궁 홍 씨에게까지 시작된 겁니다. 교수님, 근데 이 정도 상황이면 뭔가 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누군가한테라도 이 사실을 좀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처럼 무슨 뭐 상담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당시 이거를 호소할 대상은 가장 힘이 강한 시아버지 영조뿐인데 남편이 저한테 또 이렇게 폭력을 했어요 라고 만약에 일러 바친다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기 남편을 더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시 해경궁 홍 씨는 그런 폭력을 당하고도 속으로 앓을 수밖에 없었죠. 속앓이를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말 못하니까. 얘기도 못하는데 이걸 또 담기가 너무 큰 일이라고 하니까. 네. 그런데 꾹꾹 참아내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해경궁 홍 씨. 그런 해경궁 홍 씨를 향해 한간에서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모르는 이는 세자를 제대로 보필하지 않는다 라며 책망하였다. 그러니까 해경궁 홍 씨에게 세자를 제대로 보필하지 않는다라는 원망이 쏟아진 겁니다. 아... 남편의 잘못을 탓할 수도 없고 주변에서는 질타가 쏟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야, 여러분 해경궁 씨라면 이거 어땠을 것 같아요? 또 이 사람은 뭐 데리고 막 이거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또 변명을 하는 거는 결국은 흉을 보는 거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죠. 해경궁 홍 씨는요, 당시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저 세상을 만난 바가 기구하니 서글프고 서글프구나. 해경궁 홍 씨는요, 기구하고도 서글픈 자신의 운명을 탓하면서 그저 이 시간이 잘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선생님, 네. 근데 해경궁 홍 씨 아버지는 직책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켜본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근데 해경궁 홍 씨의 아버지 홍봉환이 나설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보시죠. 잘못되면 공연이 그것을 고해 바친 탓을 하며 자칫 자녀들까지 어찌 될 줄 모를 일이라. 그러니까 영조에게 사도세자가 이상한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해 바쳤다가 혹시라도 사도세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의 딸인 해경궁 홍 씨와 세손 정조에게까지 화가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해경궁 홍 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집안을 지키기 위해 또 홍봉환은 자신의 딸과 손자가 해가 될까 봐 부녀가 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 힘들어. 그런데요. 1762년 5월, 사도세자는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자, 무슨 일을 벌였는지 보시죠. 무슨 일이냐? 지금 주하께서 칼을 들고 경희궁으로 가십니다. 영조가 있는 경희궁. 아버지한테요? 아버지를 죽이러 가는 거죠.
어? 아이고. 어머니! 지금 세자가 병예궁으로 칼을 들고 갔습니다, 어머니. 지금이라도 막지 않으면 세자의 세속까지 모두 다 죽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진짜 큰일이다. 만약 해경과 홍 씨의 남편 사도세자가 정말 칼을 들고 영조를 죽일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겠습니까? 영모죠. 그렇죠. 정말 큰일 중에 큰일. 그렇죠. 사도세자는 물론이고요. 해경과 홍 씨의 아들이었던 정조까지도 역적의 자식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인 사도세자는 통제 불가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경과 홍 씨가 고민 끝에 찾은 방법, 사도세자의 생모이자 자신의 시어머니인 영빈 이 씨를 찾아간 겁니다. 해경과 홍 씨의 이야기를 들은 영빈 이 씨는 깊은 고민에 잠깁니다. 그리고 뭔가를 결심한 듯 영조를 찾아가 놀라운 청을 울립니다. 이렇게요. 옥체를 보호하고 세 손을 건져 종사를 평안히 하는 일이 옳사오니 대처분을 하소서. 오. 아들을 죽여라? 네. 오. 아, 진짜. 놀랍게도 자신이 낳은 아들 사도세자를 죽여달라는 청이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이 씨가 보기에도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고변이 올라가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해경 홍 씨의 시아버지 영조가 경화문을 통해 창덕궁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곧 사도세자를 호출하죠. 해경국 홍 씨는 그날의 궁궐한 모습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호련 까치가 무수히 경춘전을 에워싸고 울었다. 이것이 어떤 징조인지 괴이하였다. 무수히 많은 까치가 우는 기이한 징조를 보며 해경국 홍 씨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분노한 시아버지 영조의 목소리가 궁궐 안에 울려 퍼집니다. 자결하라. 해경국 홍 씨의 남편 사도세자에게 자결을 명한 겁니다. 아... 자결을 명한 아버지 영조에게 사도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잘못하였으니 이리 마소서. 라 말하며 울부짖었죠. 하지만 결국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히게 됩니다. 뒤주에 들어가는 사도세자. 그때 아내 해경국 홍 씨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같이 옆에서, 빌지 않았을까요? 네, 같이 빌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아들이 있으니까. 네, 얘기할 것 같아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간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 건가요? 아, 이제는 부인도 포기를 약간 한 건가? 미우나 고우나 18년의 세월을 함께 보낸 남편이었지만 남편 사도세자가 조선의 왕인 영조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해경국 홍 씨 자신은 물론이고요. 아들 정조, 또 해경국 홍 씨의 집안까지 막 풍비박산 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의 귀추가 주목된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경궁 홍 씨의 친정 아버지이자 당시 영의정의 자리에 있던 홍봉안이었습니다. 영의정인 홍봉안이 막으면 영조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관 역시 사위가 뒤죄 갇힌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와. 즉, 홍보관 역시 영조의 대처분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겁니다. 아... 그런데 남편 사도세자의 대처분 소식이 전해진 바로 그날 해경군 홍씨에게 또 한 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세자를 폐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세자를 폐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아들도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본인도 위험해지고. 그렇죠. 아. 이 말은요. 세자빈이었던 해경군 홍 씨도 하루아침에 폐세자빈, 즉 일반인 신분이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요. 폐세자빈이 됐으니 아들과 함께 궁 밖으로 나가라는 명령까지 듣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해경군 홍 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죠. 다 무너지죠. 왜냐면은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했던 그 아들의 미래도 어쨌든 다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남편을 고발해서라도 지키려고 했던 그 아들마저 지키지 못한 겁니다. 심지어 해경군 홍 씨는요, 궁을 나가다가 충격으로 혼절까지 합니다. 쓰러질 법하다. 에이, 그러니까요. 정신없죠. 진작에 쓰러질 만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궁궐에 들어간 지 18년 만에 다시 자신의 친정집인 안국동 사가로 돌아오게 된 해경군 홍 씨. 해경군 홍 씨는 돌아간 집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망극한 일을 겪고 차마 어찌 살리오. 자결하고자 하였으나 못하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해경군 홍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죠. 무슨 이유겠습니까? 이산. 아들. 네. 자식. 어머니니까. 그렇죠. 네. 해경군 홍 씨는요, 이때 억지로 의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나마저 죽으면 11살 세손에게 첩첩한 아픔을 끼치는 것이라. 또 내 없으면 세손이 어떻게 무사히 자라리. 자신이 무너지면 아들 정조 역시 영향을 받을까 봐 걱정을 했던 것이죠. 잘못 없는 아들만큼은 또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엄청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도세자가 뒤죄 갇히고 며칠이 지난 후 해경군 홍 씨에게 뜻밖의 인물이 찾아옵니다. 대체 누구였을까요? 궁궐에서 급히 달려온 신하였습니다. 해경군 홍 씨의 집까지 다급하게 달려온 이유. 궁에서 달려온 신하는 정조가 영조에게 석고대죄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도세자가 이대로 뒤죄에 갇혀서 죽으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 대신 영조에게 용서를 빈다면 어린 손자를 봐서라도 사도세자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해경군 홍 씨 입장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상황 아닐까요? 근데 지금 본인들 아예 그냥 폐위가 됐잖아요. 다시 돌아가기 다시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니까 일단 바로 옷 입히고 바로 보냈을 것 같아요. 신하의 부탁을 들은 해경군 홍 씨의 선택. 아들 정조를 보내지 않습니다. 와, 거부를 한다고요? 그렇죠. 그 당시 분위기를 보면요. 사도세자에 대한 영조의 대체분 결정은 확고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조를 이제 보호해야 하는데 정조가 들어가서 제발 아버지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영조의 반응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정조까지 같이 묻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해경군 홍 씨는 이때 남편을 구명할 가능성을 포기하고 세손이었던 아들 정조를 지키기로 한 겁니다. 남편 사도세자가 뒤죄에 들어간 지 약 8일이 지난 뒤 결국 해경군 홍 씨가 설마 했던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남편 사도세자가 뒤주 안에서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해경궁 홍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상은 했지만 또 이렇게 또 들으니까 내 마음이 좀 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후 시아버지 영조는요, 죽은 세자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내리고 세자로 복권을 시켰습니다. 남편이 다시 복권됐으니까 해경궁 홍씨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올라오죠. 그렇죠. 사가로 쫓겨나 있던 해경궁 홍씨도 다시 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 돌아가는 해경궁 홍씨 옆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정조. 그렇죠. 바로 세손 정조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행인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돌아온 궁에서 두려웠을 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만남이겠습니까? 영조. 맞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몇 달 만에 바로 시아버지 영조와 마주하게 된 겁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시아버지에게 해경궁 홍씨는 조용히 이런 말을 합니다. 해경궁 홍씨가 과연 무슨 말을 했을지 예원 씨 한번 읽어주시죠. 저희 모자가 목숨을 보전하는 것은 다 성은이옵니다. 남편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아들 정조의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고맙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시아버지 영조 앞에 해경궁 홍씨가 납작 엎드린 겁니다. 해경궁 홍씨가 이렇게 납작 엎드린 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아버지 전하, 전하께서 하신 일은 다 정당하고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당신의 핏줄이 남아있는 세손 정조, 이 손자를 꼭 지켜주세요. 그 얘기를 담은 겁니다. 그걸 담기 위해서는 전하의 모든 처분은 정당합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고 저를 다시 복권시켜준 것을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시아버지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게 아들도 있고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친정까지도 이제 목숨이 달려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 조혜수님, 와, 어떡하지? 이렇게 말이 나오지? 게다가요, 이때 해경궁 홍씨는요, 시아버지 영조를 향해 간절하게 한 가지 부탁을 청합니다. 해경궁 홍씨가 한 부탁은 뭐였을까요? 한 가지 부탁? 우리 아들과 나의 가족을 지켜달라. 그건 너무 직접적이다. 일일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속마음은 이거였어? 잃어버리니까 돌려서. 그렇죠. 여기 지금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네.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해경궁 홍씨의 간절한 부탁. 바로 아들 정조를 영조가 머물고 있는 궁으로 데려가달라는 거였습니다. 오, 진짜요? 당시 해경궁 홍씨의 시아버지 영조는 경희궁에 머물고 있었고요. 해경궁 홍씨와 정조는 창경궁에서 다시 살게 됐거든요. 네. 해경궁 홍씨는 대체 왜 자신의 아들 정조를 시아버지 영조의 곁으로 보내려고 했을까요? 바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들 정조를 위협하는 이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세손이 왕이 되면 그 아비의 죽음을 방관한 우리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손의 등극을 막아야 합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대처분에 찬성한 신하들이겠죠. 대처분을 찬성한 신하들 입장에서는요,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을 위험하죠. 그렇죠. 이건 결코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 세 중전께서 왕자라도 생산하시면
새 중정께서 수렴청정하시면 될 게 아닙니까? 바로 당시 영조에게 51살이나 어린 왕비인 정순왕후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였던 정성왕후가 죽고 나서 영조가 새로 들인 왕비였어요. 혜경궁 홍씨 입장에서는 무려 10살이나 어린 시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아우, 진짜. 자, 그런데 만약 영조와 정순왕후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정조에게는 기회가 없어지죠. 맞습니다. 정조를 반대하는 신하들과 새 중전의 압박 속에서 혜경궁 홍씨는 아들의 안전을 위해 대책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 진짜 큰일이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조가 시아버지 영조 곁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어떨까요? 안전하죠. 안전해요.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정조는 이제 엄마를 못 만나는 건가요? 물론 정조는요, 어머니 혜경궁 홍씨에게 종종 무난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지켜보는 눈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하고 싶은 말들을 속 시원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자가 가끔씩 한 번씩 만날 때면요, 어린 정조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손을 꽉 붙잡고 놓으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슬프네요. 정조의 생모란 것 이외에는 아들 정조와 떨어져 지내던 세월 무려 14년이었습니다. 네? 14년? 네. 진짜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저였으면 와. 아니, 와. 오직 아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씁쓸한 마음을 달래야만 했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 1776년. 영조의 신임을 얻은 세손 정조는 무사히 왕위에 오릅니다. 자, 그런데요, 정조가요, 왕이 되자마자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대체 어떤 선언이었을까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동안 금기시됐던 이름이자 뒤주에 갇혀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존재를 인정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어린 정조의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자식이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거론한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노라고 한 사람. 그렇죠. 네. 사도세자를 죽이는 데 관여한 신하들을 향해 왕이 된 정조가 나직한 경고를 남긴 거였기 때문입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요. 사도세자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나선 정조. 이를 보며 혜경궁 홍씨는 풍비박산난 가정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들 잘 키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혜경궁 홍씨의 인생을 또 한 번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제는 행복한 일만 남았는데 왕이 됐고. 그치? 뭐 있었지?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해보시죠. 홍봉하는 천만 가지 죄악을 다 갖추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극악한 것을 말한다면 곧 임원년의 범한 죄입니다. 홍봉한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혜경궁 홍씨의 친정아버지이자 정조의 외할아버지 홍봉한을 비난하는 상소가 올라온 겁니다. 자, 상소를 올린 이들이 말한 홍봉한의 죄목이 뭘까요? 임원년의 범한 죄는 그 과거 사도세자 때 아니에요? 맞습니다. 임원년의 범죄는요, 바로 사도세자 처분에 홍봉한이 앞장섰다는 거였습니다. 맞다. 그 대처분할 때 가만히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었잖아. 심지어는요, 사도세자가 갇혀 죽은 뒤주를 들인 사람이 혜경궁 홍씨의 아버지 홍봉한이다
그러니 반드시 홍보관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 뒤집까지 뒤렸어요? 아...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시 영의정으로서 홍봉환은 영조의 대처분 결정이 어떻게 뭐 자기가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영조가 내리는 명령 하나하나를 신하들에게 전달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상황으로 볼 때 홍봉환이 적극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당쟁이 심할 때니까 저런 비난을 받을 충분한 구실을 제공한 건 맞죠. 물론 사도세자의 처분을 명한 건 영조였지만 신하들이 조선의 국왕이었던 영조의 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 못하죠. 없죠. 영조를 탓할 수 없으니 그 죄를 홍씨 가문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거죠. 자, 그렇게 외할아버지 홍봉환을 저격하는 상소를 본 정조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이모년의 기록은 이미 영조대에 많이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록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애매한데.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외할아버지를 처벌하는 건 정조 입장에서도 여러모로 부담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을 거듭하던 정조.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정조는요, 외할아버지 홍봉환을 직접 처벌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피했지만 집안에 드리워진 혐의, 사도세자를 죽인 주범이란 혐의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가문을 향한 계속되는 공격에 홍봉환은 결국 조정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 정조가 이제 왕인데 외할아버지를 완벽하게 변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정말로 외할아버지를 변호하고 싶었다면 변호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정조의 마음이겠죠. 정조는 홍봉환이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가 위기에 처하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영조를 따라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데 음으로 양으로 동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가에 대해서는 뭔가 애증관계도 아니고 증오심이라거나 의문덩어리 이런 식으로 마음이 아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즉 정조가 외할아버지 홍봉환을 처벌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정치적으로는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해경부 홍 씨는 원통한 마음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알아눕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홍봉환을 저격하는 상소가 올라오고 1년 뒤인 1777년 8월 해경부 홍 씨의 간담을 또 한 번 서늘하게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해경궁 홍 씨의 아들 정조를 누군가 암살하려 했다는 겁니다. 아니요. 맞습니다. 과연 정조를 암살하려 한 인물 누구일까요? 정조 암살 영모 사건의 주범들은 곧 체포되어 신문을 받죠. 저들이 자복할 때까지 형신을 시작하시오. 예! 그런데 영모 사건의 주범들을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절대 나와선 안 될 이름이 나오고 맙니다. 바로 홍낙임. 홍낙임은요, 해경궁 홍 씨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와, 동생. 그러니까 외삼촌이 조카를 암살을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겁니다. 영모 사건의 주범들은요, 해경궁 홍 씨의 동생 홍낙임과 함께 정조의 배다른 동생인 은전군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얼마 후 삼촌이 조카 앞에 상반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된 겁니다.
와. 교수님, 해경군 홍 씨의 동생이 진짜 정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정조의 암살 기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과연 홍락임이 직접 그렇게 했겠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릴 때 정조와 홍락임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개인적인 서신도 주고받았다는 기록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홍락임 입장에서 볼 때 반대파들에 의해서 그렇게 정쟁에 휩쓸려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정조가 직접 외삼촌 홍락임을 심문한 뒤 내린 최종 판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배. 정조의 최종 판결 한번 보시죠. 전하, 이는 천부당 만부당하신 처사이옵니다. 어찌하여 증언도 없이 수사를 중단하겠다 말씀하시옵니까? 정조의 최종 판결은 무죄. 오. 영모의 직무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오. 하지만 아버지 홍보관에 이어 친동생 홍락임까지 고난을 겪는 상황. 사도세자와 가까이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가문 자체가 혹독한 대우를 받게 된 겁니다. 와. 이후 해경우 홍 씨의 동생들은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 칩거하듯 지내야만 했습니다. 해경공 씨는 처음 딱 영조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까지만 정말 행복했던 것 같고 너무 좀 불행한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이때 해경공 씨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집안은 일이 되었다. 생각할수록 내 몸이 없어져 불효를 사죄하고자 하였다. 해경군 홍 씨는 집안에 닥친 불행이 모두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세자빈이 되면서 집안에 불행이 닥쳤으니 내가 없어져야 우리 집안에 닥친 불행이 끝난다.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해경우 홍 씨는 슬픔을 감춘 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해경우 홍 씨의 삶에 한 줄기 희망이 피어납니다. 1795년 정조가 어머니 해경우 홍 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거든요. 정조가 해경공 홍 씨에게 한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조는 자신의 아들 순조가 15살이 되면 왕위를 물려줄 거고 이때에 맞춰 해경공 홍 씨 친정에 쏟아졌던 여러 가지 혐의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 자기 말고 자기 아들 때? 네. 야. 공식적인 죄목이 없어도 여전히 조정에 많은 신하들은 해경군 홍 씨의 친정을 곱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중에서도 해경군 홍 씨가 꼭 풀고 싶었던 친정의 억울함은 무엇일까요? 아, 아버지가 영조의 편을 든 게 아니다. 그렇죠. 내 남편 사도세자의 죽음은 우리 집안과는 관련 없는 일이다. 해경군 홍 씨는요, 땅에 떨어진 집안의 명예만큼은 꼭 회복되길 바란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왕 딱 이 자리에 있을 때 바로 딱 해주면 되는데 왜 안 시켜주는 거죠? 사실 어머니의 친정집인 홍 씨 집안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견제를 한 건 정조 자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조는 아직까지도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기에는 앙금이 남아있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아들인 당사자가 아닌 순조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겠다. 그런 정치적 보관이 깔린 거죠. 그렇게 친정이 억울함을 풀 날만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던 해경궁 홍 씨. 그런데 갑자기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들을 먼저 여인 슬픔을 당하시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혹독한 원통함이 심하여
거의 보존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1800년 6월 재위 24년 만에 해경궁 홍 씨 아들 청조가 돌연 사망하고 만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해경궁 홍 씨에게는요, 슬픔과 함께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해경궁 홍 씨가 손꼽아 기다리던 그 약속, 친정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아들이 먼저 떠나버린 상황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아들 정조가 한 약속을 손자 순조가 알 수 있었을까? 아, 그러네. 하지만 순조는 해경궁 홍 씨와 정조가 했던 약속을 모르는 상황. 아, 몰라. 자, 이대로라면요, 해경궁 홍 씨의 친정 사람들은 복권은커녕 영영 숨죽인 채 살아갈 처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손자 순조가 즉위하면서 해경궁 홍 씨 집안에 또 한 번 엄청난 위기가 닥쳐옵니다. 흉악한 무리들이 때를 얻었다며 돌아가신 임금의 어미를 이리 핍박하였다. 흉악한 무리들이 정조가 죽자 정조의 어머니인 자신의 친정을 모함하고 핍박했다는 겁니다. 와, 최악의 상황 같은데. 그렇죠. 이때 홍 씨 집안을 공격하는 데 앞장선 인물 누구였을까요? 바로 10살 어린 시어머니 정순 왕후였습니다. 아, 그 정순 왕후요? 왜요?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11살의 어린 순조를 대신해 정순 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거든요. 맞아, 맞아. 그런데 그 정순 왕후도 해경궁 홍 씨의 친정과 적대적인 세력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 자, 그래서 정순 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한 뒤 홍낙임이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를 들어서 제주도로 유배 보낸 뒤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 참 진짜. 사실 홍낙임에게는 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없던 죄를 만들어서 덮어씌운 겁니다. 또 한 번 홍 씨 집안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만 거죠. 아이고. 자, 그렇다면 이때 남은 해경궁 홍 씨의 유일한 희망은 누구였을까? 해경궁 홍 씨에게 남은 희망이라고는 유일한 핏줄인 손자 순조뿐이었습니다. 친정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손자인 순조가 이뤄주길 바랐던 것이죠. 자, 그렇게 아들 정조가 죽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순조는 사도세자 죽음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해경궁 홍 씨의 친정아버지 홍봉안의 묘를 찾습니다. 왜죠? 자, 그리고요, 손자 순조가 제사를 지냅니다. 어? 이거는요, 홍봉안이 사도세자의 죽음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선언과도 다름없었습니다. 오. 게다가요, 순조는 죄인의 명단이 적힌 문서에서도요, 홍낙임의 이름을 삭제하라 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손자 순조가 이런 명령을 내린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해경궁 홍 씨의 비책 때문이었습니다. 해경궁 홍 씨는 손자 순조가 친정을 시작하면 할머니인 자신의 한을 풀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경궁 홍 씨의 친정에 드러진 혐의를 풀기 위해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였죠. 자, 그래서 해경궁 홍 씨는요, 환갑을 맞은 1795년부터 70세가 되던 해까지 10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글을 남깁니다. 이 기록이 바로 한중록인 겁니다.
아.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책. 결국 혜경과 홍 씨의 회고록을 통해서 순조가 이모년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할머니 혜경과 홍 씨의 친정에 닥친 여러 억울한 혐의들을 모두 풀어준 겁니다. 와, 통했다. 이 모든 것은 혜경과 홍 씨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으로 써낸 한 중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